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제 12월이 돼서 다시 뵙게 됐는데 12월 시장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갈까?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12월 시장은? 네, 일단 12월 시장의 특성을 좀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거래대금 감소, 순환매, 박스권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대금 감소와 관련해서는 과거 12월은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거래대금의 한 90% 혹은 안 좋을 때는 80%까지도 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이는 연간 손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규 매수세를 좀 자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여기에 이미 북을 클로징한 펀드매니저들이 휴가 시즌임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래가 부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해서 이미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연말에 이제 가서 하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12월 달은 거래대금 감소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도주에 힘이 집중되었었는데 이게 분산이 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업종이 반대로 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소위 빈집이라고 불리우는 소외된 업종이 지금 상승하는 경향,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게임 업종이라든지 바이오 업종 등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한 이러한 주도 업종의 실종과 순환매 양상은 지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제한을 하기 마련인데, 결국 이런 흐름은 박스권 지수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2015년 이후 12월은 만일 그 해가 대상증장이 아니었다면 대부분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12월은 향후 주도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1월에 나타날 주도 업종을 좀 탐색하는 시기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뚜렷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12월은 어떨지 궁금한데 보니까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등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5%가 넘었었던 장중에 10년물 그죠? 금리가 지금 4.2%까지 하락했는데, 사실 4.5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미국 주요 지수가 지난 7월 말에 연중 최고 수준까지 근접했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11월에만 무려 11.3% 정도 상승하면서 연말에 있을 산타랠리가 11월에 먼저 왔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또 달러 약세와 유가 안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큰 악재는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락한 미국 10년물 금리와 이미 이것을 시장이 반영했다는 것이 좀 악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12월 FOMC에서는 이렇게 미리 앞서 나간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매파적 발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아마 12월 시장 돼서 약간 12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약한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 급락한 미국 채 금리가 12월에는 한4.7% 수준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환율도 다시 또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과 연계돼서 매수를 좀 결정하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기대가 있긴 하지만 연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올해 시장은 그냥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타가 미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눈치가 있다면 12월까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12월 랠리에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안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뭐 실적도 중요할 테고 중국 관련된 이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어떤 지금은 박스권
박스권, 뭐 좁은 뭐 박스권의 뭐 흐름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예상을 깨고 상승할 만한 리스크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사실 시장이 올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런데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리면 다시 상승하는 이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12월 지수가 박스권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금리에 관한 그런 전망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중요하게 나타날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개선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거 통계를 보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는 우리나라 그 수출 총액과도 같은 궤적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향후 실적 전망치도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이 지금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라서 큰 폭의 수출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수출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지속되면 이것이 상당히 좀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12월 11일 발표되는 뭐 12월 그 수출 동향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기대감으로만 좀 나타나고 있는 중국 어떤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정책과 같은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도 시장은 상승으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어떤 수출 그다음에 중국 관련 부양책에 관한 재료가 나오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이 될 테고 우리는 그 숫자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출이 현재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수출은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0월 달에는 이제 13개월 말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5.1%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말 나타난 걸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7.8% 상승을 하면서 증가폭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11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 그다음에 내수 부진에 따른 또 감소 부분이 좀 합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1.6%가 지금 하락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제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고 또 이 38억 달러라는 수치는 26개월 내 최대 흑자 폭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지금 어떤 수출 동향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분류는 지금 미국 수출이 4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수출 감소폭 역시도 지금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나타난 11월 감소폭이 0.1% 감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는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좀 내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플러스 12.9%로 16개월 만에 지금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여기에 아이폰 15 판매 호조로 무선 통신 기기도 10개월 만에 지금 증가로 반전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는 여전히 지금 21%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가 고부가가치 수출의 그런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전년 대비 한 38.5% 증가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성장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쪽이 어쨌든 간에 수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12월에는 관련 업종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2월 투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큰 변동성이 지금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2월은 수익률에 어떤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년 주가 상승을 기대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침매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세가 확대되는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확대가 결국 기업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스마트폰 판매가 지금 다시 지금 증가세로 월간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대한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IT 부품에 대한 그런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해서 향후에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IT 부품 중에서도 일본 업체들과 좀 경쟁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런 이유로 주가 하락을 이미 했다면 이런 종목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 MLCC 기업들과 경쟁이 심해서 실적 성장세가 좀 더디게 나와서 어닝 쇼크 한번 나왔던 삼성전기가 최근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전기전자 종목 업종의 그 탑픽으로 좀 선정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탑픽 업종은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한 50% 이상 상승은 했지만 향후 이익 성장세가 분기별로 꾸준하게 지금 점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는 조선 업종을 내년 주가 상승 가시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포트에 좀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왔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는 좀 볼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일단 조선업을 탑픽으로 제가 선정한 이유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 베이스 산업으로서 현재 시황과 크게 관계없이 향후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025년까지는 이익이 성장 사이클이 좀 지속될 것이 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 올해부터 과거 저가 수주했던 그런 물량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흑자로 전환한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수익성이 양호한 물량 매출 비중이 더 크게 되고 여기에 고부가가치 LNG 선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성장세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한 자리 숫자대 정도 중반 정도까지 나와 있지만 두 자리 숫자대 그러니까 10%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선박 비중이 어떤 규제로 인해서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속되면서 성과가 또 그렇게 크게 빠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글로벌하게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여기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효율적인 어떤 에너지원을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운반과 또 발전하는 시기가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금 수소를 이용하려는 그런 수요가 높아질 것인데 이 수소 같은 경우가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을 해서 저장해서 이동하는 그런 관계로 대용량 암모니아 운반선을 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신규 수요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익률의 증가세가 2025년까지는 최소 유지된다는 전망에 결국 주가는 이익 피크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에 이제 주가 피크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주가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선업종은 업황에 관계없이 실적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대시킬 수만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자체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조선업 중에서 가장 1순위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인데요. 이제 삼성중공업은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다른 조선업 종목들보다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분기별 실적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또 흑자 수준도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좀 차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원인은 다른 조선사와는 달리 좀 인력 충원이 아주 많이 필요한 해양 관련한 매출이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마진 LNG 매출 비중이 아주 크게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 LNG선 수주 잔고도 2027년까지 3년에서 4년까지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마진율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선소와 또 차별화된 가장 또 특징은 FLNG와 같은 해양 부분에서 건조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해 초 수주는 FLNG가 이제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내년 하반기인데 이 시점부터는 매출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익률 상승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업종 내 가장 안정적인 실적과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일단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한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조선업종 내 가장 큰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LNG선 건조 비중 상승 등과 같은 이익률 상승이 삼성중공업처럼 기대되고 있는데 일단 다른 조선사 대비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점은 암모니아 운반 선박 건조에서 좀 탁월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모니아 운반이라는 것은 LPG 운반이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LPG 운반선 건조 능력 1위 실적을 현대중공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자체는 사실 같은 실적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맞춰 선호 종목이 조금 달라질 뿐이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우상하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사 종목을 분산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일환으로서 조선업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안에서는 사실 기업별로 크게 실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 집중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이 자제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하는데요. 따라서 지표가 좀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6일 날 미국 11월 ADP 고용지수 발표가 있고요. 7일에는 중국의 11월 수출이 발표, 그리고 8일에는 미국 11월 고용보고서와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8일 발표되는 11월 고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지난 10월 고용이 자동차 노조의 어떤 파업으로 인해서 조금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모습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이에 호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11월 고용은 다시 개선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발표되었을 이후에는 조금 부정적인 재료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본다면 일단 뚜렷한 악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없는 가운데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숨고리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서 지수는 약간 좁은 박스권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일단 지수 상승이 나타날 때 추격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올라가면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는 이제부터 이번 주 안에 나타나는 조정 시에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이 유리하는데 지수상으로는 2450선 이하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좀 그런 지수를 가지고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0선쯤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겠고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